형, 소모래에 담긴 지혜가 놀랍습니다. 모서리가 나가다. 설설 한사던 성대지 맑아서 아니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게? 태거래 하디어 후겨라 하울 소리 안 내면서 이렇게 그러면 소가 보재키고 이게 똑바로 안 가고 가는 것도 벌써 이 서산의 해지만 벗어 집으로 가서 염을 먹으려고 들뛰고 그러면 추근추근 우리는 이 소리하면 그 소리를 듣는지는 모르겠으나 소가 유해져요. 아 하디어 하여 에레 사람 귀에는 그저 노랫가락으로 들리는 소리가 소들에게는 부모의 잔소리이자 든든한 격려였습니다. 미약골이라 불리는 이 골짜기에 들어서면 맑은 물이 내내 따라 흐릅니다. 물이 정말 막네. 이 맑은 계곡에서 시작된 물은 홍천군 구석구석을 지나 북한강으로 흘러드는데요. 그 물줄기가 바로 홍천의 젖줄이라 불리는 홍천강입니다. 여기가 바로 홍천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서성면 미약골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가 다른 군이나 시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롯이 홍천만 감싸고 돌다가 북한강 청평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해요. 아,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잠깐만요. 물이 달아요, 달아. 아주 속이 시원해집니다. 아홉 구비를 돌아 흐른다고 해서 구곡강이라고도 불리는 홍천강. 그 물길을 따라 나선 길에서 홍천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 고기 잡고 있습니다. 이 추운데 고기가 잡혀요? 예, 우리가 잡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기 잡는 비법이 참 궁금한데요. 돌이 이렇게 쌓여 있네요. 예, 이거를 고기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쌓는 겁니다. 그럼 이 근처에 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이 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하하, 신기하네. 살살 치우고. 살살 치우고. 쌓아놓은 돌 속에 과연 물고기가 들었을까요? 안 밀어. 그쪽으로 살살 몰아놓으면 돼. 풀 좀 갖고 와요. 저 족대에 풀 담아 대야 되니까는. 풀이 왜 필요해요? 아, 이 족대 안에다 풀을 넣어야만이 이게 또 꼼꼼해서 은신 현 줄 알고 그리 숨습니다. 그러면 족대 안에 고기가 다 들어갑니다. 속으로. 설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고기들이 있습니다. 메기 잡혔다. 우와, 메기. 어두운 은신처를 찾아 숨어드는 민물고기의 습성을 제대로 이용한 고기잡이인데요. 족대 속 풀을 걷어내자 물고기들이 파닥댑니다. 이게 꺽지 아닌가? 꺽지, 꺽지도 큰 거 한 마리 잡았네. 눈에 익은 메기도 보이고 뚝지 같은 낯선 생김새의 녀석들도 잡혔습니다. 얼큰한 매운탕을 맛보러 마을로 들어서는데 눈앞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